자, 동아리 광기 소개, 동아리 대표작이야. 내 남편과 결혼해줘. 글씨처럼. 아, 이거 참여자로서 이제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어?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. 우리 잘 됐을 때 어느 정도 잘 되겠다 이렇게 상상해보잖아. 그 첫 방송 나올 때 뭐 이렇게 친한 배우분들이랑 어느 정도 나올까? 시청률이 뭐 이렇게 6에서 7? 뭐 이쯤으로 시작해서 그 비슷하게 마무리만 돼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한 내가 알기로는 12? 와, 정도로 그래, 두 자리 아니 근데 명장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지. 너무 많지. 짤로도 많이 돌더라고. 하윤이가 이경이랑 보아랑 안 좋은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 리액션을 한 게 있어. 아! 그 침대에서! 그때 그 짧고 굵게 본인도 당한 거야. 잠깐만, 뒤에 입모양이 누구든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와 씨가 대본이 아니면 정말 그 너의 느낌으로 와 씨 느낌의 본능이었던 진짜? 거 거짓말이더라도 목격을 하면 진짜 막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거 같아. 그 현장 분위기도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, 그지? 맞아 진짜 열받아서 막 얼굴 부은 적도 있고 막 알러지가 난 적도 있어.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지금 내 목소리랑. 아니 왜냐면 뒷발로 받아 저 때 이 타이틀샷 보면 막 손도 떨리고 막 맞아. 내가 드라마 덕후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드덕 이제 사랑의 배신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뺏은 애를 뺏긴 애. 맞아 그러니까 맞아. 뺏은 애를 뺏겼잖아. 그거에 대한 화한 거야. 원래 그래. 첩이 첩 꼴을 못 본다라는 거. 그게 줄여서 첩첩산중 아니야? 이거 왜 굳이 첩이 첩 그게 첩첩산중. 다른 데는 아까 저거 받아서 저렇게 한다는 게 진짜 그게 끝난 거 아니야? 첩이 첩 그게 첩첩산중. 이게 근데 배우분들 이제 우리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이가 안 좋다고 라이벌 관계 있잖아. 라이벌 관계 있으면 실제 그 장소에서도 서먹서먹하대. 맞아 실제로 그래. 약간 연기할 때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썼고 연락도 안 하고? 맞아 이제 현장에서 거짓말이더라도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. 이게 상처거든.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현장에서 지내는데 이제 집에 전화해서 대본 보면서는 이제 송하윤은 민영이를 많이 존중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어 사랑해 이렇게 문자 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... 민영이가 와 씨 와 무섭다 근데 그런 연기할 때 혈압 오르지 않아? 그치? 오르지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 근데 그 순간에는 괜찮아 따귀를 맞아도 아프지 않아 내가 그 당시에는 송하윤이 아니고 정수민이니까 그치 진짜 화가 나니까 보통 우리가 진짜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여기만 딱 보이잖아 나도 정수민한테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뭔 소리야? 뭔 소리인데 이게? 와 이거 너무 무서워 정수민이 송하윤을 이용해서 1년을 살아간 거지 너무 무서운 말이었다 샤머니즘인데 이거 저래 이건 형 어머니 한번 모셔야 돼 저래 연기가 나와 형 완전 무섭다 이거는 정수민이 송하윤을 조종했다고? 맞아 오 약간 곤지암 보는 거 같아 우리 엄마가 가끔 그러거든 그거 네 얘기 아니지 이러거든 통화할 때 송하윤이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지인들을 연락을 다 끊은 거야? 응 다 끊고 혼자 좀 고립되게 살았어 SNS 사진도 막 다 지웠었고 그래도 내가 나를 단절시켜도 수민이의 이 심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 결핍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이런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프로파일러 분들도 만나서 뭐 이럴 때 눈동자나 뭐 행동이나 숨 그냥 이런 것들도 따로 프로파일러인데 기광이는 본인 역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아, 나 좀 칠 수 있겠다 근데 기광이도 예전에도 연기 많이 했었거든 그냥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라인업이 좋았어. 왜냐면 뭐 민영 누나 있었고 인우도 있고 그리고 이경이 형 그리고 하윤 누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나는 수민이랑 사귀지 않았어. 동창회. 기광이가 사귄 적 없어. 키를 딱 잡았지. 오랜만이다. 강지호의. 이거 봐줬네. 너무 고맙다. 나도 다 성부러. 이 형은 그런 내용 엄청 좋아해. 내 남편과 결혼해줘. 내 와이프와 이혼해줘. 이런 내용 최고 좋아해. 근데 실제로 결혼해주지 않았나? 뭔 ᄉ 야 정확하게 물어봐. 정확하게 물어봐.